너무 시끄럽다, 까치야. 공부하잖아, 까치야. 주에 그 리움 먹고 이제 또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주부터 계속 이제 주스 시그널이잖아요. 주스만 먹는 거예요? 예. 과일도 먹고 주스도 먹고요. 경유용. 저번에 내가 가스 조금 있었던 거또 앞전에 뭐좀 리움도 끓이고 뭐 하니까 가스가 다 떨어졌는데 가스를 하나 시켜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이제 가스도 이제 필요 없지 않겠나 싶네요. 누가 필요 없는데? 우리의 운명이 주스식을 하도록 이렇게. 가스 안 시키고 뭐 어찌 하겠다는 거야? 예, 조만한 미니 가스레인지 있으니까요. 그걸로 이제 필요할 때 그때 쓰면 안 되겠나 싶어요. 가스레인지로? 예. 가스레인지 뭐 팔아치우겠다는 거야? 예, 선생님. 이제 내보내야지. 그것도 쓸 만큼 쓸 거야. 이제. 오늘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가치들이 너무 시끄러워. 예. 자, 어쩌지, 가치차들? 쟤들? 한 5, 60마리 때를 지어서 지금 날아다니는데. 가치를 잡을 수도 없고, 뭐, 저 놔둬야지요, 뭐, 쟤네들은 그냥. 이번에는 블루베리고 뭐고 우리 먹을 게 없을 기다. 예. 가시들이 많아가지고 예. 더 많을 거야, 가시들이. 예. 이게 우리 집이 근처 주변은 새들의 그냥 아방궁이 돼. 자기들이 천국이야. 우리들은 자들 눈치 보고 살아야 된다니까, 맞아요. 조용히 우리는 명상이나 하면서 예.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지가 요즘 또 다시 이렇게 있던데 보니까. 쥐는 신선생 좋아하잖아. 나 그전에 하도 쥐가 많이 그거 번식을 해가지고 예. 쥐를 그냥 내가 그 쥐약 놨거든. 예. 그럼 야들이야 쥐약 먹으면 할래 하다가 밖으로 나가서 죽거든. 그런데 신선생이 이뻐하니까 손을 못 썼잖아. 번식을 했어, 쥐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번식하면 어떡할 거라.
스스로 굶어 죽는 거 아닌가요? 먹을 것이 없는데. 굶어 죽게 하던가요? 아, 아, 참, 이제, 뭐, 따뜻한, 이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먹을 것을 좀 활발하게 구하라, 아마, 다니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 그러면, 예. 구하러 가도록, 예. 하자고 하시냐. 뭐, 먹을 건 없으니까, 어차피. 예. 우리 쌀 조금 남은 거는 아주 야무치게 지금 담배를 해놨죠? 예. 아, 신선생, 나 오늘 죽 끓였어요, 죽. 예. 얼른 미음 좀 먹으러 와요. 예. 새콤달콤하게 해놨다. 땅콩 좀 갈아넣고, 새콤달콤하게. 뭐 맛이 있나? 그냥. 선생, 예. 아까 간지 한 시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서 뭐 해요? 아, 뭐, 예, 설거지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 할 게 뭐 있다고? 예? 미음밖에 더 먹었어. 여기 물 좀 떠요. 예. 선생님, 저희 골탕 먹이지요. 예. 물 좀 떠요, 물. 가야죠. 나보고 다 들고 가라고? 예. 그럼 신선생 뭐 하는데? 아, 저는 물 가져가고. 물이 뭐, 물이. 뭐, 걸레도 빨고. 아, 물만 가져가면 되겠네요. 한 주전자에. 나머지는 제가 데려갈게요. 걸레 빨아갑니다. 수영만 된다면냐 뭐. 예, 신선생 가스통까지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왜? 예. 왜? 이제 뭐, 저 정리해야 할 때 와가지고요. 이제 미음 먹고 이제 안 먹을 거야 아예? 예, 이제 끊어야지 뭐. 아무리. 다 끊을 거예요? 예. 가스통값 받아요. 예. 만 오천 원. 이거는 만 원이고요. 예. 이거는 5,000원.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만 오천 원 받았네요. 가스통 팔았어요? 예. 다 팔아먹는구만 이제. 예. 이거는 용돈 쓰겠습니다. 용돈 쓴다고? 예. 지금 가스렌지는 실을까 차예요. 어차피 내려가는 저거 저희도 뭐 저것도 고무산 가는 길에 좁. 아, 뭐 이거 벌써 이렇게 나왔네. 이게 산나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약으로 좀 먹어야겠습니다. 오이는 요렇게가 요럴 때가 가장 영양가가 많아요. 겨울을 이기고 모든 에너지가 여기 뿌리 쪽에요. 이렇게 축적돼 있거든요. 최고죠 이때가. 자그만한 거. 이파리는 얼마 안 나오는데 뿌리 쪽을 굵은 뿌리 쪽을 캐야 돼요.
그냥 우연히 산책 나왔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정도가 빠른 것 같은데 이게 엄청 날씨가 따뜻해갖고 파도원 꽃이 폈더라고요. 매화가 꽃이 피고요. 그 다음에 매화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매화 꽃이 이제 피고 이제 벚꽃이 피겠죠. 이런 거는 약으로 이제 조금 먹어야죠. 원래 생으로도 먹어도 되고요. 살짝 데쳐가지고 그래서 먹으면 돼요. 뿌리를 뽑아도 또 번식을 하니까 이렇게 이거 멧돼지가 여기 다 파놨네. 내가 땅을 따로 일굴 필요가 없는 게 멧돼지들이 와서 싹 파고 사기 때문에 멧돼지 파놨어요. 오늘은 나물 캐러 갔는데 소득이 많았어요. 냉이하고 달래 했고요. 이거는 쑥이고요. 이거는 머리예요. 오늘은 이걸로 생으로 좀 살짝이 살아다 해서 주수식인데 한 일주일 전 정도만 미음 먹고 몸을 좀 회복하고서 또 가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아유 아 아차 아차 이거는 뭐 살짝 데쳐야 되니까. 아니, 살살. 씻어가지고. 또 내려가면 안 돼! 이거 얼마나. 안 돼. 신선생은 나물이 뜯으면 나물이 운다고요? 나물 손 안 돼요. 먹지 마라고 해야 되는데 또 있으면 잘 먹더라고요. 아따. 이런 거 부지런데. 우리 아들 손은 좀 시린데. 저는 고무장갑을 못 껴요. 깜깜해서. 이러다가 완전히
이거 지금 이거는 구하기 어려운 보약이에요. 수분 많이 안겠어요? 눈에다가 조금 이렇게 넣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까지 단식을 한 보름 정도 한 것 같은데 빼기도 쉽고 살도 빼기도 쉽고 또 회복하려면 금방 또 한 2, 3일에 1kg 정도는 또 회복하고 하니까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몸이 좀 민감하게 정화하고 나서는 대변 색깔이 황금 색깔로만 나와요. 그리고 물을 조금 깨끗한 물을 자주 마셔주면은 좀 빨리 정화되는 게 빠르다는 것을 이제 알겠고, 그리고 이제 단식 끝난 이후에 음식 섭생에 있어서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데 도시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야 여기서 그냥 과일 먹고 지금 이제 봄이 됐으니까 이게 나물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뜯어가지고 그리고 보면은 또 그 양념에도 오염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딱 천일염하고 조선 그 천일염으로 만든 조선 간장 외에는 일체 사용을 하지 않죠. 이제 조금 비현실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 듣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조금 이제 조심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대단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행하는데 몸이 깨끗하게 정화됐을 때 의식이 굉장히 명료하고 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더 잘 보이고 명쾌하다는 거, 명료하다는 거. 그리고 그전에는 좀 굉장히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어렵게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느끼게 됐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나의 필요한 만큼의 그런 영양분들만 섭취하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은 길이 보인다. 이런 생각하고 많이 욕망이 거의 사라졌어요. 물론 뭐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바라보는데 내려놓는 거는 제가 아마 2009년부터는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짓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려놨는데 그 농사를 더 짓고 그걸로 생활하자고 한 그런 마음도 이제 내려놓치고 하루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아주 소분지죠. 아주 작은 것에 만족하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요거를 된장하고 풀어서 미음을 좀 끓이고요. 머위는 살짝 데쳐가지고 된장에 조물조물 묻혀서 그래서 한 끼를 먹고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또 더 강도 있는
그런 길로 가려고 합니다. 봄에 나오는 나물들은 내가 워낙 좋아했고 그런 것들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가는 길이 뭐 더 어렵다는 이런 생각은 좀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힘이 쪽 빠졌다가요. 미음이라도 좀 먹으니까 감기를 좀 내니까 힘이 생기네. 감기가. 올라가 봐야죠. 신선생은 어디 청소를 잘하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선생 잘하는 거요? 청소. 그런 거 아주 잘하고, 환경오염 안 시키는 거. 그거는 뭐, 따라갈 사람이 1명도 없어요. 많은 것을 사람은 바라면 안 돼요. 일은 못하고, 이 나무 같은 거 안 캐요. 캐면은 야들이 운다고 안 캐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특이한 존재죠. 신기해요. 나도 쳐다보고 있어요. 불만도 없어요. 이제 가야죠. 구독자 여러분 모두들 뭐 코로나 바이러스니 뭐니 뭐 이렇게 시끄럽지만 안녕하지 마시고 그냥 한 길로 오롯이 가다 보면은 그거하고 나하고는 다 비켜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 네. 편안한 일상 주말 잘 지내시고 올 주말에는 또 봄비를 재촉하는 비가 내린다 그러네요.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요. 궁금해가지고요. 한번 탐험을 해보려고. 탐험이랄까. 미지의 세계를요. 개척한다는 의미가 있죠. 전혀 모르는. 근데 와보니까 개척이 돼요? 뭐, 오늘은 이렇게 한번 답사나 해보고, 본격적인 탐험은요. 다음에 미루기로 하죠. 요 옆에 아주 은둔해 있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사람이 살아요? 지금은 안 살더라고요. 이제 방치된 상태인데요. 아주 은둔하기가 좋고 완전히 쉽게 찾을 수 있는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신선생 탐나는 거 탐내는 것 같은데. 예. 갑시다. 탐을 안 내야죠. 무용 무집착으로 가자고. 예. 하라고 장갑 끼고 이렇게 몸 벤치 들고 나와 있어? 예. 아, 이게 가스레인지를요. 이제 완전히 철거를 하려고요. 이 사람이 지금 말이야. 나를 완전히 뭐 어? 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뭐 아무것도 이것도 안 하고 죽으라고. 선생님, 이제 이거는 이제 내 보내야 할 때가. 어제도 가스통 두 개 팔아치워가지고 돈 15,000원 버는 거 뭐 했나 그래갖고 그 돈으로. 그 용돈 잘 쓰고 있어요, 저. 그 15,000원으로 뭐 했어? 예, 뭐 맛있는 거 잘 쓰면. 이거 팔아가지고 이거 내가 말이야 그때 참 힘들게 말이라 강의하고서 해가지고 이게 말이야 그때 10몇만 원 주고 이거 이게 힘들게 산 그 가스레인지라 이게 10년 전에. 아, 그러면 선생님 용 팔아가지고 제가 용돈 드릴게요. 우리 선생님 좀 용돈 쓰라고요. 용돈요? 예. 요거 떼가지고 팔고 나면 뭐 이제 뭐 부엌이 없네?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예. 이제 뭐 과일 먹는데 뭐. 지금 이거 냄비 하나 놔두고서 지금 뭐 있나 부엌에. 부엌이 없지. 싹 다 팔아먹잖아 싹 다. 예. 이제 미니멀 라이프에 이제 끝판왕입니다 이게. 가스레인지 합치는 거. 예. 그러면 나는 그러면 전기 그 있잖아. 예. 조그마한 뽀글뽀글 끓이는 거. 예. 미음 끓이는 거 그거라도 하나 사야겠다. 예, 그러죠. 예. 그거라도 사요? 예. 이 사람이 말하라. 완전히 뭐, 쌤 도둑놈 거 아니고 뭐야? 이런 사람이 있어. 예. 이제, 이거 이제 철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아, 너는 어떡해요. 구독자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이제 가스레인지까지 사라지고 나면 뭘로 끓여 먹지?
불 때는 아궁이를 하나 만들까? 아궁이를 하나 만들든지 해가지고 비밀리에 나는 혼자서 뭐 좀 해먹어야 안 되겠어요? 지금 힘이 없어요. 아우 신선해. 형님 이제 뭐 우리 네, 신선생 이런 걸 예. 어디서 배웠어요? 가스. 아, 제가 예전에 한번 해봤거든요, 이런 게. 먹고 살려고 또 그런 쪽으로 기술이 좀 있구만. 예. 그래도 먹고, 그래도 그래, 신선생은 내가 보니까 예. 저기 그 굶어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나는 신기할 따름이야. 예? 아주 대단해. 아주 훌륭해. 그런 부분에서는. 예? 그 세속적인 욕구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지금까지 47년을 말이다. 네? 다 먹고 삽니다. 그 올해 그 뭐야 올해가 뭐 무슨 년입니까? 그 경자년 아닙니까? 예. 예. 경자년 맞죠? 예. 경자년에 아이고 가스렌지가 사라져가지고. 이것도 뭐 철거해 뿌리죠 뭐. 이거 왜 철거해요? 이것도 고물상 갖다 주면 또 돈 좀 받겠지요. 이거를 왜 이거는 좀 놔둬봐요. 이거 혹시나 비상시에 예. 뭐 할 때 그거 쓰게. 예? 예. 이거는 이거 있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거 좀 놔둬봐요. 아직 예. 우리가 풀어나 호흡 되면 싹 요거 두 개 다 팔아 먹자. 뭐 별지 별. 없잖아 이거 나도 뭐해 뭐 하겠어 이거 예. 그 냄비를 어디다가 하나 놔둬야 되는데 냄비가 저기 올려놓으면 됐죠 아 진짜? 예 아니 가야죠 예 또 이거 이제 그 물 넣어놨어요 물 생수 굶어 죽지 않으려고 밭에다가 여기 밑에 박아놨네 이제 부엌이 완전히 몽절이 사라지네 이거조차도 예. 이거 하나는 좀 놔둬보지 않아? 예, 않을래? 그거는 놔두죠 응. 부엌이 이제 뭐 이미 끝난 거고 뭐고 사라졌고 깔끔하잖아요 맞죠? 마음이 아파갖고 이거 예. 팔아먹으러 나 못 가니까 신선생 혼자 팔아먹으러 가라 알았어요 응? 응? 혼자 가 생했다 그동안 이제 필요 없게 됐다 가스레인지야 마음이 아프다 신선생은 좋아가지고 죽네 저쪽에 들어있지